채비는 CA23에서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그렇죠.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어떤 과목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것들이죠. 이건 뭘까요? 자, 그래서 너 음악 좋아하니? Do you like music? 뮤직 어떻게 써요? And you S-I-C 그래서 Do you like music? 하면 되겠죠. 그러면 you like 그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좋아하다. 그래서 like의 뜻은? 좋아하다. 좋아하다라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요. 하다시니까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있다? To. To. 무슨 뜻을 갖고 있길래?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있다. 뭐 숨어있다고 숨어있는데 뭐 어쩌는데 이렇게 묻는 말 만들 때 사용되죠. 네. 또 이런 말을 만들 때도 쓰이죠. You don't like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좋아하지 않다. 그렇죠. 오케이. 너는 좋아한다 like인데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고? Don't.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하다시가 not을 not을 받아들일 때는 그냥 not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소개되어 있던 do나 does가 합쳐져서 don't나 doesn't를 만듭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you like music? 이라고 물어봤죠. 너 음악 좋아하니? 했죠. 그랬더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I do. Yes, I do. I like music. I like music.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do가 있는데요. 네.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이 두는 뭐 대신 왔을까요? Like. Like music 대신 왔죠. Yes, I like music. 맞습니까? 예. Yeah. 그래서 Yes, I like music 해도 되겠지만 여기에 뭐 있어요? Do. 아니, 여기에 like music 있죠? 네. 묻는 사람이 like music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네. like music 또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또 쓸 필요 없이 Yes, I do 라고 해도 된다.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 예. 됐습니까? Yes, I am music. 나는 음악이다. 이러면 안 돼요. 예. Yes, I am이 아니고 Yes, I do라고 해야 된다. 네. Yes, I do. I like music. 그 다음, 너 영어 좋아하니? Do you like English? 오케이. English 어떻게 써요? ENGLISH. 그렇죠. 쓰기 연습에서 you하고 n하고 헷갈리십니까? 어? 잘못 썼나봐요. you하고 n하고 내 bd병 pq병은 많이 봤는데 un병은 잘 없는데 됐습니까? 돌아가시고요. Do you like English? 그랬더니 좋아하니까 Yes, I do. I like English. Like English. 두는 뭐 대신 왔어요? Like English. Like English 되셨어. Yes, I do. Yes, I like English. 그래, 나는 그렇다 해도 되겠지만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뒤에 또 얘기하네요. 여기 이거랑 이거랑 똑같네요. 네. 됐습니까? Yes, I do. I like English. 계속해서 이번에는 너 수학 좋아하니? Do you like math? 그렇죠. Do you like math? 그렇죠. Math 어떻게 써요? In M-A-T-H.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라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안 좋아한답니다. No, I don't. I don't like math. I don't math 하면 안 됩니다. Don't 뒤에 yeah. 하다시 와야 돼요. I don't like math. No? No, I don't. I don't like math. No, I don't 뒤에 뭐가 생략됐어요? Lying math. 그렇죠. 똑같은 거.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엄청 싫은가 보다. 아, 네. 됐습니까? Okay. Do you like math, 채빈? No, I don't. 오케이. 세게 얘기하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과학 좋아하니? Do you like science? Science 어떻게 써요? C-S-I-E
E-N-E-C. 네, 이거 사이언스. 선생님 본 거 중에 제일 이상하게 사이언스를 썼네요. 싸이, 아이고, 싸이. 얘도 쓰 소리, 얘도 쓰 소리. 그래서 아이는 아이 소리, 싸이, 언, 쓰. 얘 무슨 이상한 단어를 쓰고 있어. 사이언스 어려워요. 오빠 연습을 많이 해야지.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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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쓰. 사이언스? Do you like science?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과학은 안 좋아하고 수학 좋아해. No, I don't. I like math. 자, 그리고 지금 시험지를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 묻는 말에 물음표 안 한 게 몇 개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no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어? 아, 이거 소문자 뭐였구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들려요. 아니야, 아니야. 가요? 자, 문장에 안 나온 과목이요. 미술인데요. Art. 미술이 뭐다? Art. Art. 어떻게 써요? A-R-T. 그렇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자빈. 네.